자, 오늘은 이제 식구 쪽이 되겠습니다. 한자로 한번 읽어볼까요? 꽃화, 붉을홍, 붉을홍, 작을소, 작을소, 뜰원, 뜰원, 누루황, 누루황, 벌봉, 벌봉. 시끄러울 뇨, 풀초, 풀을록, 긴장, 둑재, 흰백, 말마, 울시, 꽃화, 맞이할 영, 따뜻할 난, 나릴, 단장할 장, 봄춘, 빛색, 대나무죽, 띠대, 맑을청, 바람풍, 쓸소, 달월, 빛광. 네, 거기까지요. 한번 읽어보지요. 화홍소원, 황봉료하고, 초록장제, 백마시라, 화영난일, 장춘색하고, 죽대청풍, 소월광이라. 네, 한번 보시죠. 해석을 하면은 어떻게 할까요? 화홍 두 글자 해석할 수 있어요? 꽃이 붉다 그렇게 되지요. 소원 하면 작은 뜰, 그죠? 작은 뜰, 정원 같은데. 그러면 화홍소원 하면 어떻게 될까요? 작은 뜰에 꽃이 붉어지니, 사실은 붉게 피니, 그런 뜻이겠죠. 그 다음에 봉뇨 두 글자 해석할 수 있어요? 벌들이 시끄럽구나, 이렇게 되지요. 근데 무슨 벌일까요? 황봉, 그죠? 누런 벌들이 시끄럽게 울고, 그 말이지요. 뭔가요? 전체 엮으면 화홍소원 황봉요하고, 즉 작은 뜰에 꽃들이 붉게 피니, 이제 붉어지니 노란 벌들이 시끄럽고. 왜 시끄러울까요? 거기에 자기들이 찾는 것이 있겠지요? 찾는 게 뭐지? 꿀이에요. 네. 그 다음에요, 초록. 두 글자 해석할 수 있어요? 풀들이 푸르러진다. 그죠? 장제. 예, 둑은, 둑이 무슨 둑인지 알지요? 저런 뚝이 있잖아요, 그죠? 저수지 같은데 이렇게 막는 뚝. 긴 뚝 하면 장제예요. 초록 장제 하면 뭐예요? 풀들이 긴 언덕에 푸르러지니. 그죠? 백마시, 마시. 두자 해석할 수 있을까요? 말들이 운다.
매울까요? 좋아서 울 수도 있겠지요? 풀을 뜯어먹고 놀다 보니까 좋아서 울고 그러겠지요. 무슨 말들이 울어요? 얼룩말이 우나요? 백마시. 흰 말들이 울고. 전체 역금 어디일까요? 초록 장제 백마시라. 풀들이 긴 언덕에 푸르러 지니 흰 말들이 우는구나. 뜯어먹으면서 친구들과 사실 놀겠지요. 네. 네. 넘겨보세요. 화, 영, 두 글자 해석할 수 있어요? 꽃을 맞이한다 라고 쓰려면 영화라고 써야 돼요. 그러면 꽃이 맞이한다. 그죠? 꽃이 무엇을 맞이한다. 사실은 화, 영, 일, 그렇죠. 꽃이 해를 맞이한다. 근데 해를 꾸며주는 말이 있어요. 난, 일. 그럼 뭐요? 따뜻한 날을 맞이한다. 네 글자 해석할 수 있죠? 꽃이 따뜻한 날을 맞이한다. 예. 그 다음에 춘색 두 글자. 봄빛. 그치요? 봄빛. 장춘색. 그럼 뭐요? 봄빛을 단장한다. 즉, 봄빛을 화장한다. 화장품 할 때 쓰는 장자예요. 그럼 어떻게 되죠? 화, 영, 난, 일, 장, 춘색하고 꽃이 따뜻한 날을 맞이하여 봄빛을 단장하고 봄빛으로 꾸미고 그렇게 되겠죠. 죽대. 대나무 띠예요. 네, 대나무 띠예요. 청풍, 맑은 바람. 그럼 뭐예요? 대청풍, 세 글자 해석할 수 있을까요? 맑은 바람을 띠고 있다. 그죠? 죽대청풍, 대나무는 맑은 바람을 띠고 있다. 월광, 월광 두 글자 해석할 수 있죠? 달빛을 소, 소자는 쓸어버린다. 그럼 어떨까요? 죽대 청풍 소월광이라. 대나무는 맑은 바람을 띠고서 달빛을 쓸어가고 있구나. 멋있습니까? 멋있대요, 할머니가. 무슨 말씀일까요? 자, 이제 한번 풀어볼까요, 우리? 거기도 가만히 보시면 화홍소원 황봉요 그 한 구절 속에도 붉을 홍자 그 뒤에는 누루황자가 있네요. 그죠? 이렇게 꽃이 작은 정원에 붉게 피니 노란 벌들이 서로가 꿀을 따먹으려고 와서 막 시끄럽게 윙윙거리고 그 눈에 선하지요? 초록 장제 백마시라. 이게 분명 백마가 나온 걸 봐서는 말을 많이 키우는 동네에서 나온 구절이겠지요. 그럼 뭐요? 푸르름이 긴 뚝에 짙어지니 흰 말들이 울더라. 여기도 푸를록자하고 흰백자하고 이렇게 대꾸를 한 구절 내에서도 했네요. 그러면 앞에 구절은 소원 작은 뜰 작은 정원 이렇게 되지요. 뒤에는 작을 숫자 반대인 긴장자 장제 이렇게 됐지요. 그리고 꽃이 붉어진다 풀이 푸르러진다. 어떻게 보면 꽃이 붉어진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가장 좋은 때가 된다는 뜻이지요. 반대로 밑에는 풀이 푸르러진다는 것은 이제 막 시작이지요. 어떻게 보면, 그지요? 꽃은 붉으면 바로 시들잖아요. 그렇게 볼 수도 있고. 여기서 이제 사실은 오색이 거의 다 나왔네, 두 줄 사이에. 빠진 색깔은 무슨 색 빠졌어요?
예, 거물 흑자가 빠졌어요. 자, 넘겨보시죠. 화영 단일 장춘색하고 죽대 청풍 소월광이라. 참 진짜 멋지네요. 꽃은 꽃들이 따뜻한 날을 맞이하니 봄빛으로 화장을 하고. 봄빛은 따뜻한 빛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모든 생명체를 살리는 그런 빛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꽃들이 따뜻한 날을 맞이하여서 봄빛을 장식하고 봄빛으로 꾸미고. 죽대 청풍. 대나무는 어떤가요? 대나무는 좀 단단하고 곧고 쭉쭉 뻗어가는 그런 기상이 있지요. 그 대신에 대나무는 하나 대나무 혼자 있지 않지요. 대나무는 이렇게 대숲이 쭉 이루어져서 멀리서 보면 한 띠처럼 보이지요. 그렇게 볼 수도 있나요? 근데 대나무 밑에 가면은, 대숲에 가면은 그 시원한 바람이 있는 거 아세요? 대숲. 대숲에 가면 시원한 바람이 일어나는 거. 그래서 이제 거기에 바로 죽대 청풍 이렇게 된 거지요. 꽃들은 날이 따뜻해져야 피는 거고, 그죠? 대나무는 서늘한, 어떻게 보면 뭐라고 할까요? 좀 딱딱함 또는 단호함 이런 것들이 좀 서려 있지요. 대나무는 맑은 바람을 띠고서, 특히 언제가 멋지다고요? 소월광이니까 달이 뜨는 저녁 때쯤 대숲을 이렇게 보세요. 가면은 섬뜩 다가가긴 좀 그렇지만 거기서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는 날 생각할 수 있겠지요. 그런 구절이네요. 여기도 앞에 꽃하고 뒤에 대나무 죽자하고 대칭이 해가 되고, 맞이한다, 뛰고 있다. 따뜻한 날, 맑은 바람. 화장한다, 쓸어버린다. 춘색, 봄빛, 그 다음에 월광. 이렇게 했어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이 한번 해보세요. 두 자씩을 줄여가지고 다섯 자짜리를 대꾸로 한번 만드시면 어떻게 될까요? 오원 대꾸로 한번 만드시면 첫 번째 구절은 무슨 자를 빼고, 그런 구절 연습 한번 해볼까요? 어떻게? 두 자를 줄여서 다섯 자짜리로 대꾸를 만든다면, 진혁이 해봐. 어떻게? 무슨 자를 어떻게? 거기서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요? 맞이할 영자, 따뜻할 난자를 줄이면, 어떻게 되나요? 화, 일, 장, 춘, 색. 그럼 뭘까요? 꽃들은 날마다 봄빛으로 화장을 하고. 되나요? 죽, 풍, 소, 월광이라. 대숲에 부는 바람은 달빛을 쓸어내더라.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아니면, 앞에 두 글자를 제하면 어떻게 될까요? 난일, 장, 춘색 이렇게 할 수도 있지요. 따뜻한 날은 봄빛을 화장하고 봄빛으로 꾸며지고, 청풍 소월광이라 맑은 바람은 달빛을 쓸어내는구나. 이렇게 할 수도 있지요. 너무 어려운가요? 자, 한번 읽어보지요. 거기 보시면, 19쪽에 보시면 그 밑에 나와 있어요, 그죠? 이 일곱 자짜리를 다섯 자로 줄인 말이 밑에 나와 있지요. 화, 홍, 소, 원, 황, 봉, 요. 이거를 줄여서 화, 홍, 황, 봉, 요. 그지요? 뭐가 빠졌어요? 장소를 뺐어요, 그죠? 예. 그 밑에 것도 초록, 백마시라. 그죠? 풀들이 푸르러지니 흰 말들이 울고 있구나. 이렇게 썼단 말이죠. 이 칠원시를 오원시로 줄이는 것, 오원시를 칠원시로 늘리는 것, 이 구절을 이렇게 하나하나 자꾸 연습하시다 보면 시를 짓는데 나름대로 도사가 되겠죠. 한번 읽어보지요. 제가 선창을 할게요. 한번 따라 읽어보세요.
화봉소원 황봉요하고 화봉소원 황봉요하고 초록창제 백마시라 화영 난일 창춘색하고 화영 난일 창춘색하고 죽대 청풍 소월관을 한번 더 읽어보지요. 화봉소원 황봉요하고 화봉소원 황봉요하고 초록창제 백마시람 화영 난일 창춘색하고 화영 난일 창춘색하고 죽대 청풍 소월관을